네, 6월 25일 날 수국 삽목을 한 승자입니다. 그래서 요거 오늘 확인을 할 건데요. 오늘은 7월 24일, 그래서 약 30여일 지났고요.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올리면서 했던 말이 장마 시작입니다. 공중 습도가 90% 정도 되어 이상이 돼요. 그래서 인위적으로 습도 조절을 안 해줘도 삽목이 잘 되는 시절입니다. 시기입니다. 했었죠. 그래서 불투화를 포함해가지고 한 종류씩 해봤었어요. 그다음에 조건은 여기 이제 보이듯이 삽목상은 피트모스였었고요.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마사토나 코코피트, 코코넛 부신 거죠.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? 모래, 그다음 펄라이트, 질속 튀긴 거, 뭐 여러 가지 핵들을 사용하셔도 되는데, 단지 균이 없어야지 될 것. 그다음에 비분, 비료기가, 거름기가 없어야지 될 것. 그 말씀을 드렸고, 그다음에 입자루는 두세 마디 남기시고, 그다음에 그 당시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조금 차이점을 둔게 입자루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꼽아 주십시오 그랬어요. 그렇죠? 입자루는 그냥 뭐 자르지 말고 그다음에 하단도 자르지 말고 그대로 꼽는 것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. 했던 이유가 공중 습도가 높으니까 증산작용을 별로 안 해요. 증산작용을 해도 그렇게 그큰 소모가 없으니까 이 잎에 가지고 있는 영양분 가지고 줄기에 가지고 있는 갖고 있는 영양분 가지고 발근시키는 쪽으로 물어주니까 카로스 형성이 그만큼 빨리 되고 잘 되고 발근도 쉽게 되는 거죠. 영양분 자체적인 영양분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꼽아줬습니다.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러니까 하단 잎은 그냥 크게 방해가 안 되면은 그대로 꼽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정화라고 해서 이렇게 쭉 자라는 선단 부분,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잘라 주십시오 그랬어요. 왜 그러냐면 정화가 있으면은 정화는 계속 자라려고 하는 그 호르몬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뿌리 발근에는 저해가 됩니다. 계속 자라려고만 하니까요. 그래서 잘라주면은 정지 그 성장이 정지가 되고 카로스 형성 쪽으로 가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그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고요.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팁일 수도 있는데 이게 녹지 삽목의 가장 큰 팁. 그게 뭐냐면 발근제는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았는데 살균제는 꼭 권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살균제 처리를 하십시오 했어요. 살균제 물에다가 침질을 하시든가 한두 시간.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꼽아놓고 살균제 물로 반주를 하시든가 그러시면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살균제 투입이 됐으니까 썩는 게 훨씬 적고요. 그다음 시간 많이 벌으니까 안 썩으면서 카로스 그 상처 유합이 되고 그 부근에서 발근이 되는 거죠.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탁을 드린 게뭐 어느 수종이나 다 똑같은데 입자루에 바로 하단 부분을 절단하십시오. 깨끗하게. 그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입자루 그 주변에는 카로스 형성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. 거기서 그 부근에서 발근이 된다. 그래서 그 점만 유의하셨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체크해보고 하셨다면 같이 이렇게 발근이 돼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살펴볼 것도 없이 발근이 100%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?
뿌리가 나와 있어요. 이 바깥으로, 그렇죠? 하단으로. 그것도 하얀 뿌리가 아니고 갈색 뿌리가 갈변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얘기는 뿌리가 나와서도 꽤 됐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갈변이 됐을 때는 캐가지고 봄밭으로 옮기셔도 되고 화분 작업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저는 이게 이제 100% 다 된 거예요, 사실은. 그렇죠? 그 당시 했던 거에 100%가 다 됐어요.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, 아직. 뚜껑은 안 열었는데.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대공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왔네요. 요거는 이제 작게 나왔고 이제 그렇죠. 그래도 아주 팔방근입니다. 팔방근이고. 자, 이건 제대로 됐죠. 제대로 나왔고요. 또 보실까요? 이거는 큰 대궁인데. 자,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새순이 다 나왔죠. 자, 여기 보시면 나왔습니다. 자, 근데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잘랐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자른 부분에서도 카로스 형성이 되고 뿌리가 내렸는데 그 부분만이 아니고 그 위에도 여기가 이제 입자루인데 이 부근에서 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. 그렇죠? 중간중간 줄기에서. 그래서 꼭 잘린 부분에서 카로스 형성되고 거기서 발근이 되는 거가 아니고 거기서도 물론 발근이 되지만 이 근처 줄기에서도 발근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줄기의 하단 부분 바로 아랫부분을 잘라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이 근처에 카로스 형성 물질이 상처 유한 물질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이 저기 뭡니까 그 수국은 워낙 잘 됩니다. 잘 돼. 조건만 맞춰주면. 이것도 그 선단 부분 자르고 한 건데 아주 동그랗게 잘 나왔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했다면 이렇게 삽목이 다 돼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종류별로 하나씩 했는데 종류별로 이게 다 됐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야, 요거 하나 안 됐네요. 요거 하나. 아, 요건 옆구리에 저기인데 크로스 형성이 요게 안 되고요. 요것도 뭐 더 두면 이 옆구리에서 날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 실패했고 요것도 실패한 듯한데 나왔어요. 그렇죠? 그다음에 자, 요것도 발근은 안 됐는데 카로스 형성은 돼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더 두면 이것도 된다는 얘기예요. 안 보이시죠? 예. 카로스 형성은 여기 봉긋하게 됐는데 발근은 아직 안 됐어요. 근데 요것도 시간 그대로 주면은 여기서도 발근이 또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여기 보시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이거는 수국은 아니고요. 수국 종류의 그 불두화, 우리나라 그 옛날 수국 있었죠. 자, 이놈은 얼마나 상태가 좋은지 이 아래쪽에서도 맞지만 이 줄기에서도 막 그냥 기근이 났어요. 그렇죠? 기근이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조건만 맞춰주고 안 썩게 살균제 처리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수국 선모 확인을 하셨고요. 요거는 이제 봄밭으로 가든가 그렇잖아요. 화분 작업해서 겨울을 날 겁니다. 수국 중에는 겨울을 못 나는 수국도 있기 때문에 화분 작업하면
하우스 속으로 들어갈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삽목이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. 아직도 장마 끝자리고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습도 조절을 해주시면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. 그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겨울 그 월동을 날때 화분 작업도 그렇고요, 봄밭도 그런데 8월 달서부터는 비료를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시면 안 돼요. 그래서 8월 중순 정도까지는 뭐 조금 주셔도 상관은 없으나 하여튼 질소질 비료를 주면 이제 쭉쭉 여기서도 신초가 딱 나오니까 이럴 때이 신초들은 겨울 나는데 아주 곤혹스러워해요. 약하니까. 그래서 가급적이면 8월 달서부터는 비료를 안 주시고 그대로 자연광에 단단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근데 비료를 질소질 비료를 뭐 가을에도 주고 그래도 괜찮은 수종은 있어요. 그냥 침엽수, 소나무 종류는 가을에도 이렇게 주니까요. 그 외에는 화렵수는 가급적이면 8월 들어서는 비료를 안 주는 게 좋습니다. 이것으로 삽목된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6월 25일 날 수국 삽목 제가 올린 게 있어요. 그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월 24일 요거 확인을 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참 여담인데, 그리고 여러분들 해보고 싶은 수종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십시오.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해봐드립니다. 저는 대나무 빼고는 다 합니다. 대나무. 그래서 삽목은 대나무 외에는 다 되고요. 그 다음에 여담인데 가장 쉬웠던 거는 소나무 종류의 금송이 저한테는 가장 쉬웠습니다. 다들 금송 어려워하는데 저는 금송 해가지고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래서 6개월 내지 뭐 2년씩 걸리는데 금송은 거의 백발백중 다 살렸습니다. 나중에 금송 분작업하는 것도 조만간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